사라졌어? 다행이야, 살았어. 하지만 지금 건 대체 뭐지? 약속한 아이의 생명? 그게 있다면 엄마는 행복해진다. 같은 말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약속 같은 거. 하루 쿵쿵! 다섯 개 고맙습니다. 오기라고 말할 뻔. 안 되겠어. 잘 모르겠어. 일단 이곳을 나가서 사쿠마를 찾아야 해. 간다. 간다. 정말 작고 우윳빛이 나는 조각이 떨어져 있다. 우윳빛 조각을 손에 넣었다. 사쿠마! 괜찮아? 정신 차려! 아, 언니, 다행이야. 찾고 있었다고. 어째서 숲에 들어간 거야? 처음엔 조금 숲에 숨어서 그 관리원에게 숲에는 무언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생각했어. 내가 숲에서 행방불명이 된다면 그 사람도 그런 말은 다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어째서인지 도중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정신을 차리니 이런 숲 안에서. 그래도 사쿠마, 일단 자료관으로 돌아가자. 미안, 기억이 안 나. 나는 이 숲에서. 그래, 이 숲에서 나 이상한 사람이랑 만났어. 아, 이상한 거랑. 그리고 나서 의식이 없어지고. 빨리 여길 나가야 해. 나 새 귀신이랑 만난 거야. 그래서 나는 아마 새 귀신에게 의식을 빼앗겨서 새 귀신은 아마 언니를 심으실 거야. 목걸이의 돌이 전부 부서져 버렸다. 그 아이 대신에 시오리의 생명을 받을 거라고. 도망치자, 빨리. 놓치지 않아. 약속을 지켜.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도망쳐. 이젠 쫓아오지 않겠지? 모르겠어. 하지만 엄청 뛰었다고 생각해. 사쿠마, 괜찮아? 괜찮아. 조금 지쳤을 뿐이야. 그것보다 언니는 자기 걱정이나 해. 언니는 새 귀신에게 노려지고 있다고. 그 귀신은 분명 내 이름을 불렀어. 하지만 어째서? 언니는 새 귀신과 약속을 한 거야. 약속? 언니는 새 귀신에게 생명을 준다고 약속한 거라고. 나는 그런 약속한 적 없어. 하지만 내가 새 귀신에게 의식을 빼앗겼을 때 계속 그 목소리가 들렸어. 그 아이 대신에 시오의 생명을 내놔. 그것이 약속이고 나누신 대가지. 미안, 내 탓이야.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언니는 이런 숲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텐데. 어? 그건 아니야. 스가씨가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마음대로 들어온 건
나니까. 일단 우리들이 무사히 돌아간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반성은 돌아가서 하자. 아마 모츠즈키 순경이 따끔하게 한마디 할 거야. 자, 빨리 돌아가서 같이 혼나자. 언니. 가공된 작고 파란 돌이 떨어져 있다. 목걸이 있는 거랑 같은 돌이야. 끈에 연결할 구멍도 있네. 파란 돌을 주었다. 좋아. 딱 목걸이 끈이랑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모처럼 있니? 연결해둘까? 돌을 목걸이에 연결시켰다. 길이 나뉘었어. 어디가 길인지 기억나질 않아. 나도. 어? 왜 그래? 윗길이 진짜 길이라고 생각해. 정말? 언니, 알 것 같아? 응, 어째서일까? 어릴 적에 여길 지나간 느낌이 들어. 저 바위 분명 숲 입구 근처에도 있었지. 엄청 큰 야광석이네. 숲 입구에 있던 건 결계의 역할 같던데. 하지만 저건 빛나지도 않아. 아마 이 썩어버린 야광석 바위일 테니 효력은 없을 거라 생각해. 다리가 무너졌어? 곤란한데. 이래선 갈 수가 없잖아. 아까 나뉜 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볼까? 썩 내키진 않지만 어쩔 수 없네. 돌아갈까? 불길하군. 어쩌지? 아직도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갈 수밖에 없어. 뒤쪽도 이미 길은 없으니까. 사쿠마! 덩쿨이 조이고 있어! 빠지지 않아. 어째서지? 언니, 먼저 도망쳐. 그럴 순 없잖아. 안 돼! 언니가 잡혀버릴 거야. 괜찮아, 안심해. 반드시 구해줄 테니까. 언니. 어? 사쿠마? 기절했어. 괴로운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사쿠마를 구해야 해. 적어도 누군가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돌처럼 단단한 덩굴이 사쿠마의 몸을 감싸고 있어 풀 수가 없다. 사쿠마는 기절한 상태로 의식이 없는 듯하다. 혼자 두고 가는 건 불안한데. 그래. 사쿠마의 호주머니에 야광석을 넣었다. 없는 것보단 나을 거야. 놓치지 않아. 거기선 들어올 수 없는 거구나. 지금이야. 빨리 가야 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동굴이 있다. 나무 사다리? 벽에 밧줄로 고정되어 있어서 가져갈 수가 없네.
위에서 빛을 새어나오고 있어? 천장에서 둥근 구멍이 보여. 혹시 우물인가? 운이 좋다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누구? 누구 없으신가요? 부탁해요. 누군가 있다면 제발 구해주세요. 친구가 위험해요. 집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부서져서 안으로 못 들어가네. 큰일이군. 빨리 사쿠마를 찾아야 하는데 비도 그칠 기세를 안 보이는데? 그렇다 해도 창문을 깨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 역시. 누구 없으신가요? 어? 부탁해요. 누군가 있다면 대답해주세요. 어이 뭐지? 누구? 어이, 누구야? 거기 누구 있는 거야? 그 목소리는 별풍선이군요. 아홉 번째 하늘님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요, 판자키. 우물 안에 있어요. 우물 아니라니. 어째서 그런 곳에? 숲에서 이곳에 지나와서요. 그런 것보다 도와주세요. 사쿠마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덩굴에 잡혀서 빨리 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요.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 좋아! 지금 갈게! 네? 괜찮니? 설마 숲에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출입 금지일 텐데. 죄송해요. 하지만 숲에서 사쿠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쿠마는? 덩굴에 잡혔다니. 무슨 소리지?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까 따라와 주세요. 빨리 가지 않으면 사쿠마가 위험해요. 알았다. 일단 구하러 가자. 얘기는 나중에 들을 테니 사쿠마가 있는 곳까지 안내해줘. 그리고 합체. 어째서 우물 안에 이런 장소가 있는 거지? 글쎄요. 숲 안쪽에는 감옥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저희는 거기서 귀신 같은 거에 습격당했고요. 분명 새 귀신이라는 이름에. 이 마을에 오고 나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군. 없는 줄 알았는데. 일단은 빨리 사쿠마를 구하고 숲을 나가자. 그러고 보니 스가구는 보지 못했니? 스가씨 말인가요? 아니요, 저는 스가씨한테 아무 말 없이 나온 거라. 그런가? 그 녀석도 사쿠마를 찾으러 나간 모양이라 혹시 숲에 있을지도 모르지. 혹시 숲에 있다면 스가씨는 괜찮으려나? 목걸이가 부서진 소리야. 빨리 사쿠마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 뭐야 이건? 사쿠마! 정신 차려! 어째서 풀 수가 없는 거야? 정말 덩굴이 맞는 건가? 마치 돌처럼 딱딱해. 사쿠마! 사쿠마! 어이! 구하러 왔다고! 정신 차려! 언니랑 모치즈키 숨겨. 이젠 괜찮아. 구하러 왔어. 그러니까 힘내. 고마워.
사쿠마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어쨌든 빨리 여길 빠져나가야 해. 안 되겠어. 풀 수가 없어. 어째서 이대로라면 모치즈키 순경? 넌 물러나 있어. 에? 어째서 생치기 하나 나질 않는 거야? 그럴 수가. 수가씨! 수가군, 네가 화났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은 사쿠마를 먼저 구하고 싶어. 협력해 주겠어? 사쿠마! 이 덩쿨을 그걸로 자른 거야? 수가군, 그건 가짜 칼이라 들었는데. 아니, 그런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고마워 수가군, 살았어. 일단 사쿠마를 데리고 초콜릿을 한번 뜯어 먹으러 가볼까? 개구이님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구이 고맙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침착하게 호흡을 하고 있다. 사쿠마는 내가 옮기지. 너희들도 같이 돌아가자. 그럼 갈까? 뭐지? 약속. 아직 지키지 않았다. 내놔. 네 생명을 내놔. 왜 그래? 저게 먼저 가주세요. 목소리가 진짜 초콜릿 고맙습니다. 여기 뭐지? 여긴 어디? 모두는? 나는 어째서? 빛나는 돌이 있다. 어라? 시오리, 왜 그러니? 오늘은 그 남자아이가 놀러오는 날이잖아. 그럼 놀고 싶어서 진정되지 않는 거구나? 마을에서 가장 사이가 좋으니 말이야? 아, 그래도 너무 놀지 마렴. 넌 매우 말광량이니까. 그에 비해 그 아이는 너무 어른스러워서 난폭하게 굴어서 울리면 안 돼. 그리고 숲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알았지? 어? 옷 모양이네? 자, 갔다 오렴. 군, 오늘은 뭐 하거든지? 썸놀이 할래? 응? 아니면 꽃다귀 할래? 하지만 그거 하고 썸놀이 할 거니까. 알았어, 쇼리. 지금 건 내 기억? 어릴 적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모르는 남자아이랑 놀았어. 그리고 그곳은 자료관이었지.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늦네. 오늘은 놀자고 약속했는데.
겁쟁이! 가라고 말했잖아! 울지 말고 뭔가 말해보라고! 뭔 개소리야, 혹시? 너 귀신 같아서 기분 나쁜 주제에 숲에 가는 게 무서운 거냐? 갑자기 울고! 엄마 없는 녀석 혹시 모르지? 네 엄마는 숲에 있을지도 몰라! 그래 그래, 새 귀신은 사실 네 엄마일지도 모르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아이를 잔뜩 데리고 있는 거야. 네 엄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또 우네. 뭐야, 간자키 또 너냐? 이런 놈 냅두고 빨리 가서 놀자고. 아, 여잔가 보네. 어이, 기다리라고! 멋대로 돌아갈 생각이냐? 뭔데? 너 맨날 방해나 하고 말이야, 건방지다구! 이런 어두운 녀석이랑 놀다니 너도 머리 이상한 거 아니냐? 말도 안 하고 엄마도 없고 이런 녀석은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쁘다고! 몸통박치기!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말라고! 너희들보다 삐군이 더 착한 아이인걸! 제게 해보겠다는 거냐? 아파라. 알았다고! 이젠 아는 척도 안 할 거야! 미안, 미안해. 괜찮아. 군은 정말 울번해. 그 녀석들이 말한 대로야. 그게 저... 나는 미안. 근데 그것보다 시오리 상처난 상태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싫어! 그 라면이 뭔 라면인 줄 알고! 삐군 아직도 울고 있잖아. 내가 울렸다고 생각할걸? 삐군 울고! 하지만 말이야, 어둡다던가 기분 나쁘다던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삐구는 상냥하고 조금은 이상해도 그 부분이 재밌으니까 나는 다이스키. 그 어떤 나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젠 울지 마. 정말이지. 왜 또 우는 건데? 깨위! 10개, 5개 고맙습니다. 깨위, 깨위! 어째서지? 그 남자아이를 나는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뭘 보이다가 그다지 말도 안 하고 하지만 상냥하고 조금 이상한. 게다가 새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 역시 그곳은 아자카와 마을이구나. 어째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기억이 있는 거지? 기어쭈구님 10개 고맙습니다. 시어리! 너 안쪽 방 열쇠를 마음대로 가져갔니? 죄송해요. 근데 어째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네가 아이니까 그래. 거기 새 귀신이 돌아다니고 있어. 결코 아이가 들어가면 안 돼. 새 귀신이? 어째서 그런 방에 있어요? 그건 말이야, 시올리. 이 집은 오가미 씨의 집이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그렇단다. 숲에서 무언가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대대로 지켜오고 있지. 오가미님이란 그 그림책에 나오는 그런 거? 그럼 할아버지도 그래요? 마을 사람들로부터는 그렇게 불리고 있지. 그리고 네 아빠도 그렇단다. 그래서 축제 때는 맨날 이상한 기도를 하고 계셨구나. 그럼 내가 안쪽 방에 가도 쫓아낼 수 있으니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빠! 왜 그러니 시오리? 또한 혼나고 있었니? 저게
아빠도 할아버지도 세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세귀신을? 안쪽 방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시오리, 그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란다. 어이, 개지! 아버지,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시오리를 어설프게 안심시키면 안 되니까요. 게다가 나는 지금 내 입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버지도 알고 계시죠? 아이, 정말이지, 너는 세귀신은 실제로 있다고! 그건 알고 있어요. 시오리, 혹시 세귀신과 만났을 때 약속을 해버린다면? 세귀신은 아이가 약속을 기억하는 한 언제까지 언제까지나 쫓아온단다. 아이가 약속을 잊어버려도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해서 찾으러 와. 네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키겠지만 아빠도 할아버지도 새 귀신은 쫓아낼 수 없어. 그러니 절대로 안쪽 방에도 숲속에도 들어가면 안 된단다. 응, 알았어. 그래, 착하다. 자, 시오리, 오늘도 그 아이랑 놀 거지? 이제 슬슬 올 때가 아니니. 그런데 오늘부터 비가 내릴 것 같으니 비가 내리는 날에는 숲 근처에도 가지 마려. 집 안에서만 놀아야 한다. 응.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